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메어 리자인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4시 4분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장이에요. 자, 오늘 또 잘 끝났습니다. 자, 4시 4분이고요. 뭐, 예, 잘 끝나진 않았죠. 예, 오늘 좀, 뭐,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도 조금, 예, 덜 빠진 느낌이 있는데요. 자, S&P 500이, 자, 어제의 바닥인, 자, 요 정도죠. 예, 4270까지는 빠지지 않았고요. 그거보다는 좀 올라와서 끝났다는 거, 조금은, 예, 뭐, 맘, 자,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심하게 보여줘서 많이 떨어졌는데, S&P 500이 예, 그래도 예, 4300 밑으로 떨어졌다가 한 10%죠. 이 정도가 한 10% 정도인데 자, 여기에서 좀 반등을 해서 자,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3시까지는 많이 올라오다가 아무래도 내일 자, FOMC 회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빼는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장 막판에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고요. 예, 나스닥도 자, 오늘 뭐 오전 중에서 예, 계속해서 많이 빠지더니 예, 그래도 1시 넘어서는 다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3,700까지 회복했다가 예, 장 막판에 돈을 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예, 특별히 이렇게 예, 빠진 이유는 없습니다. 뭐 3시 이후에 그냥 돈을 빼는 느낌, 뭐 수익 실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우도 비슷합니다. 뭐 장 중간에는 한 플러스로 다시 전환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 밀려가지고 0.19% 빠져서 끝났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가 예, 빅스 지수가 오늘 예, 굉장히 다시 많이 오전 중에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예, 그래도 한 뭐 1시 넘어서 되니까 20대로 다시 빠졌었습니다. 29로 많이 빠져서 아,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나 했는데 역시 장 막판에 예, 다시 올라왔습니다. 31로 올라왔고요. 그래도 오늘 예, 시작했을 때보다는 예, 조금 난 것 같고요. 뭐 시작은 한 32 정도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 31로 끝났습니다. 오늘 뭐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 오늘 뭐, 테크주 위주로 좀 많이 더 빠졌고요. 일단은, 예, 오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존슨앤존슨은 2.85% 정도 올랐고요. 제약진 파이자가, 예, 사람들한테도 임상실험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 먹는 약이죠. 예, 그래서 1.96% 올라갔고요. 자, 머크도 오늘 좀 올라갔고, 오늘 은행주인 JP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그 다음에 시티그룹 좀 올라갔고, 예, 그 외에 뭐, 이렇게 캐피탈 원이라든지 예, 버크셔 해웨이도 오늘은 좀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주식 오늘 기름값이 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 주식 오늘 좀 반등을 해줬고요. 자, 그 외에는 이제 많은 주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오늘 잘 버텼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로 좀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약보합으로 잘 끝냈고요. 애플도 약간 약보합으로 잘 끝냈고 디즈니도 약보합으로 좀 끝냈고요. 예, 오늘도 예, 반도체 주는 조금 예,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뭐 기본적으로 예, 미국 시장은 안 좋았는데 유럽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유로스탁스 0.62% 올랐고요. 영국 1.62% 올랐고 예, 프랑스 1.19% 올랐고요. 예, 독일은 0.54%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예, 전쟁에 대한 예, 걱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죠. 예, 그다음에 예,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예,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빠져 있었는데 95.96 정도로 예, 오늘 달러 가치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침에도 올라가 있었죠. 아침은 사실은 96대까지 더 올라가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오늘 주식 시장도 빠졌고 오늘 채권 금리도 좀 올라서 채권 가격도 좀 빠졌습니다. 아침하고 좀 비슷하고 아침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 자, 10년물 국채금리 2.88%로 올라갔고요. 2년물 국채금리 더 많이 올랐으면 4.89% 정도 올라서요. 자, 아무튼 예,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건 국채 가격들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들 떨어졌고 주식시장도 떨어졌고 그럼 뭐가 올랐냐. 예, 달러가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 커머더티스 예, 여러 가지 예, 뭐 아무튼 예, 선물들이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예, 뭐 기름값 올랐고요. WTI 1.35% 정도 올랐고 브렌트 오일 1.80% 정도 올랐고요. 자, 내추럴 가스 좀 올라고 골드, 실버, 예, 카퍼 이런 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고요, 오늘.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예, 현금 가격만 올랐고요. 오히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예, 비트코인, 예, 좀 빠졌고, 에더리움도 좀 빠졌고,
자, 뭐 어제는 33,000불 내려갔다가 오늘 아침에 한10% 정도 예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뭐 다시 예 빠집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그 회복세를 예 조금 뭐 유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내일에 FOMC 회의 결과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도 뭐 확실하게 뭐다예 들고서 베팅을 하는 것보다 조금 예 현금을 빼놓고 자, 뭐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뭐 어제 예, 뭐 얘기를 못 드렸는데 자 유튜브 트레이더 중에 미케빈이라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 유튜버 중에는 옛날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도 나온 유명한 예 케빈이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예 주말 동안에 20밀리언 스탁하고 예 크립토를 예다 던졌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뭐예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2천만 달러치 예, 유튜버가 20밀리언 10억 100억 예 거의 200억 넘게 돈이 있었는데 다 던졌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뭐 장기적으로는 예, 본인은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다 던졌다고 하면서 자, 오늘 뭐 다른 미국 유튜버들도 그렇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분 믿고 다 주식 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던져가지고 다들 좀 당황해 했습니다. 자, 이분을 따라서 아무래도 월요일 날 오전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예, 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S&P가 10% 조정 테리토리로 내려갔으니까 예,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 많이 샀습니다. 오늘 텀니는 CNBC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해서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론자들도 있고, 예, 부정론자들도 있고, 이제 뭐 다양하게 지금, 자, 페드 연준에 내일 2시죠? 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가 될 텐데, 자,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예, 이거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소식이 뭐가 있나, 이제 보면은, 자, 오늘, 예, 뭐, 개별 주식별로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과연 어떻게 나올지, 예, 궁금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제가 찾아보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오늘 이제 2.52% 정도 빠지긴 했는데요. 예, 보통 실적이 발표가 나면은 계속 올라가 줄지 말지는 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실적 발표 나도 조금 빠지긴 하더라고요. 2020년부터 계속 보니까. 자, 그래서 예, 저번에는 어닝이 EPS가 더잘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매출도 더잘 나왔습니다. 45 빌리언 달러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자, 뭐,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데 EPS를 2.3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2.3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레비뉴도 자 50조 정도, 50.7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단 더잘 나와야 되고, 예,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가 얼마나 또잘 나올지, 예, 그게 또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실적 발표 있는데 주가 흐름이 지금 일단 뭐. 예, 오늘 좀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자, 일단은 어제는 276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실적 발표가 나면은, 예, 최소한 요게 한 280불, 276불은 저항선이 될것 같고요. 자, 오히려 올라가 준다면 또쭉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RSI가 26까지 내려와서 많이 이제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예, 이거보다 뭐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요 정도, 280불, 276불, 6불이 저항선일 것 같고요. 자, 200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 여기서 이제 또쭉 올라가가지고 자, 그 이전에 뭐 많이 올라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은 예, 일단 과매도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거의 바닥을 친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거 외에는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보면은 예. 자, 오늘 뭐, 예, 다양한, 뭐, 예,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를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테슬라가 914불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예, 잘 유지해줬고요. 자, 아까보다 조금 더 빠지긴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자, 오늘 루시드가 좀 많이 빠져서 3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니오도, 예, 4082% 정도 빠졌고요. 자, 루시드가 36불 저항선이 좀 깨졌는데, 그래도, 예, 35불 때는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니오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니오가 더 빠지네. 자, 리비안도 오늘은 자, 좀 많이 빠져서 59불까지 좀 빠졌고요. 자, 테슬라는 오늘 그래도 잘 버틴 이유가 1.50, 아까는 뭐 플러스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잘 버틴 이유가 자, 오늘 예, 신용등급 올렸다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디가 자, 테슬라의 예, 지금 뭐 신용평가를 두 단계를 올렸죠. 그래서 예, BA1까지 자, 올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BA1 코퍼리 패밀리 레이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요게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은 예, 뭐 신용 등급이 예, 투자 가능한 예, 투자하기 좋은 예, 그런 신용 등급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앞으로 에비타 마진이 자, 예, 뭐 earnings before 자, interest tax 뭐 amortization 뭐 이렇죠. 그래서 뭐 이자하고 tax 이런 거 빼고 자, 2022년에 16%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12%보다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의 전망을 좋게 보면서 아무튼 두 단계를 더 올렸고요. 자, 그리고 현금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9월 30일 작년 현재 16 billion 달러나 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테슬라가 그 외에는 일단은, 예, 테슬라 슈퍼차저 노스 아메리카 to get charging speed bumped to 300kW plus later this year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차징 속도를 예, 300kW 이상으로 자, 올해 말까지 자, 올린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테슬라 메가팩이 뭐 3억 달러 이상의 자, 네바다에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뭐 그런 걸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자, 2021년에 예,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만들었다고 예, 70개 경쟁자들 중에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루시드는 뭐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루시드 뭐 이렇게 동영상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동영상 또 하나 나왔어요. A new tier of luxury electric requires a retail experience in a class of its own. Welcome to Lucid Motors flagship studio in Beverly Hills. 베벌리 힐즈에 있는 루시드 사무소고요. 스튜디오라고 하고요. 예, 여기 와가지고 루시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From its signature light blade all the way to the trunk lid spoiler. Get up close and experience Lucid Air in real life. Exploring inside, you'll immediately feel luxury. The stunning two-tone interior.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And of course, the spacious silent cabin and sweeping glass canopy. There's nothing. 공간도 넓고 위에 캐노피, 천장도 이쁘다고 하고요. Next, it's on to colors, materials and finishes. Learn the intricacies and deliberate design choices behind each material and finish. Then mix and match your ideal California-inspired exterior and interior color options and wheel packs. 각각의 그 재료들도 다 만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It's over to the VR bug. Immerse yourself in our state-of-the-art configurator that literally puts you inside the Lucid Air of your dreams. 저거 끼면은 루시드를 실제로 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d step inside your personalized air. And if you're torn between quantum gray and zenith red, just ask the associate. They'll show you both in daylight and at night. 캘리포니아 베버리즈에 한번 예 가보고 싶네요. 이거 보니까. Display takes you behind the scenes of our proprietary tech. Dive deep into our efficiency and performance specs. Take a close look at our battery, drive unit. 예, 배터리라든지 뭐 이렇게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Fastest charging luxury electric car in the world. And of course, for us, the details matter all the way down to our merchandise. Our design standards and aesthetic are upheld in everything we do. 네, 차징도 빨리 할 수 있고요. 예, 아무튼 다양한 이런 또 상품들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루시드 예, 한번 충전하면 많이 가죠. 예. 자, 충전도 빨리 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뭐 예, 올해 최고의 차로 예, 작년 최고의 차로 또 뭐 선정이 됐으니까 자, 루시드 장기적으로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소식은 뭐 핀텍 쪽
오늘 자 전통 은행주들은 다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자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다 잘 올랐고요. CT 그룹도 잘 올랐는데 저 뭐 핀텍 쪽은 자 오늘도 야마페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오늘은 성장주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스퀘어라든지 소파이 자 어펌 좀 많이 빠졌고요. 자 테크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IBM이 오늘 아침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얘기 드렸죠. 예,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실적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실적이 나오는데 뭐 3M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얘기 드렸고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밴커버 캘리포니아 좀 잘 나왔고요. 예, 뭐 이런 것들 아침에 다 얘기 드렸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오늘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어닝이 예, 미스가 났죠. 예,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은 자, 뭐 어닝이 예, 레비뉴가 EPS가 예상보다 14.5%가 더 잘 나와서 예, 그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주가가. 근데 뭐 매출은 조금 예, 예상보다 좀 덜 나온 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로키드 마틴 오늘 실적 예상보다 둘 다, 예, 매출도 잘 나왔고, 주당 순익도 더 잘 나와서, 자,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 외에는, 뭐, 레이티온이죠. 예, 로키드 마틴하고 경쟁하는 회사인데,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 나왔습니다. 예, 뭐, 아무튼 성장은, 자, EPS는 더 잘 나왔는데, 레비뉴가, 예, 조금 더 좀 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3.8% 더, 자, 늘어났고요. 예, 그거 외에 버라이즌 오늘, 저 EPS도 잘 나왔고, 하지만은, 자, 레비뉴 매출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락스는 좀 안 나왔네요. 복사기 회사죠. 자, 아무튼 이런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다른 더, 예, 뭐, 많은 주식들 떨어졌는데, 반도체 주식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소식은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 저 암 관련해가지고 인수에 조금 약간 문제가 예, 조용히 암 인수를 포기한다는 그런 기사가 블룸버그에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ASML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자, 증강현실 쪽에서는 이매진하고 이미 넥스 NXCF만 좀 올라갔고 그 외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예, 다른 특별한 소식 없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오늘 뭐 아식스 걱정 많이 하셨는데 5.95% 오늘 올라갔고요. AGTC 5.65% 올라갔고 T2도 오늘 3% 올라갔고요. 예, 크리스퍼도 3.81% 올랐고 파이자 1.66%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아이소레이 좀 올랐고 자 바이케리스 소식과 알보도 좀 올랐습니다. 자 그거 외에 어제 한 8% 정도 올라갔던 인텔리아는 오늘 3.89% 떨어졌고요. 신시오닉스 오늘 자 2.52% 떨어졌 끝났고 인튜티브 서지컬도 2.93% 떨어졌습니다. 자 대형주 쪽은 덱스컴이라든지 자 아이덱스는 좀 떨어졌네요. 자 드론 쪽 보시면은 예 드론은 예 드래곤플라이 6.77% 오늘 소형주들 잘했네요. 의외로 자 로키드 마틴 실적 잘 나와서 3.70% 올랐고요. 자 에이지그로 올랐고요. 자 A항 저 아메리칸 에어라인 오늘 올랐습니다. 델타 에어라인 2.13% 올랐죠. 자 에너지 쪽도 DNMR은 그냥 보합인데 뭐 알코 알루미늄 회사는 5.49% 올랐고요. 자,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도 오늘 장 끝나고 또 올랐나 보네요. 예, 자지 포인트는 오전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 3.40% 빠져서 다시 끝났습니다. 자, 화이팅 해주길 바라고요. 쇼핑이나 패션 쪽에서 예, 매드베스 비욘드 7.19%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큐팡 오늘 올랐네요. 자, 3M 실적 잘 나와서 올랐고요. 윌리엄 소노마 올랐고 어반아웃피트 올랐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올랐습니다. 그 외에는 예, 대부분 자 가치주들도 오늘 많이 빠졌고 자 에어비앤비도 2.50% 정도 빠졌고 타겟도 오늘은 좀 빠졌네요. 자 오늘은 뭐 예 일단은 내일에 FOMC 회의 결과를 다 기다리면서 자 어느 정도 뭐 자 일단은 예 결과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자 아직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장 끝나고 3.52%가 빠지네요. 예 실적이 나왔나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왔네요,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가 EPS가, 자, 예상보다 2.48, 0.16센트 더 잘 나왔고요. 야, 매출도, 예, 매출도 잘 나왔네요. 레비뉴도, 예, 910 밀리언 달러, 9억 달러 정도 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네요. 자, 왜 그런지. 자, 아무튼, 예.
실적이 잘 나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예,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자, 오늘 빠집니다. 왜, 뭐, 가이던스를 잘못 냈나? 예, 주가가 왜 빠지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네요. 예, 실적은 잘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두 번째 쿼터의 어닝이 better than expected, 뭐, 잘 나왔는데요. 그죠? 예, 잘 나왔습니다. 예, 실적 잘 나왔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10.9 billion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뭐, 배당금도 잘 줬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네, 아무튼 이 결과를 좀더 아직 토의도 시작을 안 했나 봐요. 아직 35분 정도 있다가 뭐이 어닝 결과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뭐 오늘 뭐그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뵙고요. 자, 오늘도 자 힘차게 하루를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벌써 수요일이겠네요. 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좋은 밤 되시고요. 예, 아무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